잘 좀 높이 들어서 잘 흐르는 느낌. 전 소스를 좋아해서 소스를. 오바야 오바. 이번에 만들 요리는 뭘까요? 오늘 만들 요리는 깐쇼새우. 깐쇼새우. 새우 칠리 혹은 깐쇼새우도 한국에 왔었을 때 완전 전통 중국 사천식이 아니라 다 일본식의 깐쇼새우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일본식의 사천 요리가.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자, 새우는 이거 무슨 새우예요? 중새우죠. 네. 네. 중새우를 사용할 건데 새우 등을 보게 되면 이 안에 내장 모래주머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놓게 되면 얘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딱 지금 씹히는 그 맛 때문에 등을 갈라 주실 건데 네 개는 그냥 아예 등을 다 갈라서 절반을 싹둑 잘라 버릴게요. 4마리는 등만 갈라서. 예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칼질이 역시 좋아졌어요. 오늘 안 자른 것처럼 보이는데 다 잘랐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확 탔는데 그대로 있는데 싹 부니까 확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다음에 파, 마늘, 생강 등을 다질 겁니다. 파는 잘게. 예.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적당히 곱게라는 표현으로 너무 곱게 썰게 되면 이게 또 기름에 타버리니까 적당히 곱게라는 표현으로 하얀 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하얀 대를 쓰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요 상태로 만들어냅니다. 완두콩 이게 몇 개인가요? 쉬어야 되나요? 17개예요. 아, 17개. 네. 콩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늘 크기에 한 대여섯 개 정도 좀만 더 넣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생강은 마늘 크기 한 반, 3분의 1 정도만.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처럼 생긴 것이 중국식 고추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는데 얘는 맵고요. 그 다음에 짭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할 때는 설탕을 넣고 희석을 시키고 중화를 시켜서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두반장 좀 넣어주세요. 두반장 하시면 꼭 하시는 말씀 있으시잖아요. 두반장 친구 두반장.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 요리 중식 업계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두반장 친구 주방장. 아 10개 정도 할게요. 여유 있게. 케첩. 아 케첩도 들고 있다가 아 높으니까 괜찮아요. 가득 3개 혹은 3개 반. 색깔을 보는 거예요. 3개에다가 한 모금만. 한 모금이요? 그냥 찝었다 건지세요. 찝었다? 예, 오케이. 이거 지금 물을 하고 케첩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는데 소금이에요. 빵입니다. 어? 빵이에요. 팔 드셨어요? 나를 나쁜 놈으로 해라니.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가득해서 이것도 3개 반 정도 넣을게요. 아, 조금 더 넣으면 안 될까요? 아, 더 넣어도 돼요. 반 개 좋아요. 아, 이거는 네 마음대로입니다. 새우 칠리라는 깐쇼새우는 새콤, 달콤, 매콤합니다. 그래서 새콤한 거는 케첩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콤한데 이 케첩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식초를 조금 넣고 혹은 레몬 같은 거 살짝만 짜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밥 먹는 수저로 반 수저. 3분의 1이나 반 단맛하고 새콤한 맛을 잘 희석시키고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네, 한 꼬집. 아야, 꼬집 탔어요. 솔로만에. 튀김옷을 만들 건데 튀김옷은 전분하고 계란을 넣어갖고 할 겁니다. 약간 부피로 새우 양만큼의 전분을 으깨줍니다. 튀김옷 당연히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아주 살짝 코팅된 느낌. 튀김옷을 묻히면 조금 다 흘러내려가는 그런 상태로. 그 다음에 계란을 조금 넣으셔가지고 계란을 넣으실 때도 자 원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잘라야 돼요. 오케이. 잘라요? 네, 왜냐면 떨어질 때 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 내가 조금 눌러오는데 확 쏠려 내려가니까 잽싸게 잘라를 더 넣겠습니다. 아예 계란 하나를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자, 새우는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하게 되면 물기가 있으면 기름 뜨거운 기름에 넣게 되면 바닥바닥 튀기니까. 자, 이 안에 꼬랑지가 있기 때문에 꼭꼭 잡더라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꼬리가 손에 찔릴 수 있으니까. 자, 놓고 뉘어놓고. 그래서 이쪽에 한번 살짝 거쳐가지고 다 그
끝을 잘라내는 그런 느낌. 이 상태로 만약에 이걸 이렇게 잘라놓지 않고 넣으시면 엄청 많이 쳐요. 그래서 많이 다치시니까 반죽을 좀 털어내셔가지고. 이렇게. 새우는 탕수육 튀기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익습니다. 붙어있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노릇하게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 부분들은 좀 이따가 툭툭 쳐서 얘네들을 제걸 제걸 그다음에 건지고 가열을 하고 있으니까 보글보글한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딱 또 새우를 집어넣고 튀기면서 옮깁니다. 소스를 하게 되면 딱 알맞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자 조용해졌죠? 그러면 이 상태를 확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넣고 넘치고 같지 않다 그러면 그때 부어주세요. 집어넣고도 빵빵 친다 그러면 이 조리를 엎어주시고 옮깁니다. 자. 뭐 집에서 아이디랑 같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식용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사부님이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고추기름을 넣어서 조리를 하겠습니다. 고추기름 한 3개 넣을게요. 아까 썰어둔 모든 재료를 고추기름에 볶으시면 돼요. 이렇게 타지 않게. 하마늘 향이 날 때까지 볶아주십니다. 저는 이제 향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술을 좀 넣었습니다. 새우 보세요. 아주 노릇노릇하게 튀겨졌어요. 여기에 이제 소스를 부을게요. 자, 이제 완성 단계로 갑니다. 자, 집어넣고 얘네들이 끓으면은 그때 이제 전분 살짝만 넣어주시는데 이제 여기가 보글보글한 것이 많이 나오면 그때부터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후후. 새우가 뒤끝이 끝내줘요. 자, 이렇게 버무려지면은 요리가 완성. 역시 조리사라 꼭 이렇게 팬을 돌려주는 그 솜씨. 자, 잘 좀 높이 들어서 잘 흐르는 느낌. 우후. 진짜 탕수육 다음으로 좋아한다는, 한국인이 좋아한다는 중식 튀김 요리, 깐소새우가 완성이 됐고요. 사실 고추기름을 태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밝고 예쁜 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색의 깐소새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시식을 할 시간이 왔는데요. 아, 이거는 절반을 잘랐는데 이 정도 크니까 같이. 그럼 어떻게 한 입에 다 넣으세요? 저는 여성스러워가지고 나눠서 먹을게요. 피 마세요, 여러분. 너무 맛있다. 씹었는데 튀겼으니까 튀긴 그런 부분들이 쫄깃쫄깃한 그런 것들하고 새콤달콤 매콤한 그 맛하고 같이 잘 어우러져갖고 씹으면 씹을수록 곱씹어지는 그런 느낌? 이게 안에가 탱글탱글하면서 겉은 바삭하고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니까 새우 요리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아까 설탕을 좀 약간 많이 넣긴 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중간하게 한 것보다는 달콤 새콤한 그런 맛들이 되도록 강한 맛을 내는 것이 이 여운이 오래 갑니다. 맛있는 그 즙의 소스들이 입안 가득 있다가 또 목구멍을 딱 넣으면서 그 쾌감이 딱 생겨요. 전 소스를 좋아해서 소스를 오바예요, 오바. 자, 오늘은 깐소새우, 새우 칠리 소스 우리 박은영 셰프하고 저하고 이제 완성을 시켰는데 저희들 여간에는 사실 이런 요리들은 저희들이 보여드리지 않고 좀 대안 요리나 그런 걸 발췌를 해갖고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제일 대표적인 음식들이라 하는 것들도 저희들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믿고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